오른쪽으로 안으로 길게 포쿠션 공략인데, 자, 바깥 돌리기도 가능하긴 해요. 자, 안으로. 자, 득점 들어갑니다. 다시 슬슬 출발하고 있어요. 네. 1세트는 블루원이 후반에 강세를 보였다면은 또 2세트는 NH농협카드가 또 후반에 강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아직 경기는 세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그렇죠. 자, 옆 돌리기. 자, 키스 분리 좋았습니다. 네. 자, 나오는 각도가 가능하죠. 전부 연결. 네. 뭐 양쪽 길이었다고 하시는 거죠. 그렇죠. 수롱피아비 선수의 옆 돌리기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. 그러나 수롱피아비 선수는 너무 타격에 의해서 분리각이 커졌고, 김연아 선수는 적절한 내공의 힘 피압. 아주 좋아요. 네. 옆돌리기의 차이였습니다. 그리고 또 옆돌리기. 자, 이번에는 조금 타격을 넣어줘야 돼요. 조금 넣었어요. 자, 어렵게 올라가면서 3연속 득점. 2점 차로 바짝 좁힙니다. 자, 그리고 또 바깥돌리기. 키스만 뺀다면 큰 어려움 없는 바깥 돌리기 왔습니다. 자, 3쿠션 이후에 키스가 관건인데. 네. 이게 차. 또 반전의 기회가 되나요? 자, 득점으로 연결. 야, 키스가 또 살려주네요. 네. 어마어마한 운이 따라줬네요. 그렇죠. 1차적으로 두께에서 완벽하게 실수를 했어요. 이 코너. 근데 또 이 투뱅크가 됐어요. 야, 경기는 공 3개가 멈출 때까지는 절대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. 그렇습니다.